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발렌타인데이가 연상되는 스트로베리 초콜릿이라는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토너 패드 사용해서 피부결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 크림을 사용해서 얼굴에 수분감을 더해줄게요. 요즘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르는 양만 바르고 나가면 화장 다 할 때쯤에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많이 바르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바르면 피부 메이크업 바로 들어갈 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텀을 두고 메이크업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선크림을 사용해서 스킨케어를 마무리해줄게요. 위장크림 바르듯이.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이건 진짜 쓸 때마다 생각보다 커버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파운데이션 바를 때 약간 이 코팅된 것 같은 쫀쫀한 스펀지가 있거든요. 이 코팅된 면으로 바르면 되게 피부가 매끈하게 좀 이렇게 광나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이제 컨실러를 사용해서 나머지 잡티들을 깨끗하게 가려줄게요. 그 다음은 파우더를 발라서 피부 메이크업을 고정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 파우더인데 이게 베이크드 형식의 파우더거든요? 입자가 딱딱하고 커버력이 1도 없어요. 근데 약간 은은한 뭔가 되게 심오한 펄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좀 광이 나는 것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많이 발라도. 그 다음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고민이네요. 오늘 눈썹을 약간 일자로 할지 아니면 산을 살짝 살릴지 어떻게 할까요? 부드러운 산. 부드러운 산. 막 무서운 산 말고 부드러운 산. 소프트 마운틴. 죄송합니다. 부드러운 산. 새네. 흑발이랑 아주 괜찮게 잘 맞네요, 색깔이. 여러분 그거 몰랐죠? 지금 저는 반팔을 입고 있고 여기는 굉장히 영하의 지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추워. 일자인데? 일자가 됐네요, 여러분. 어떡하죠? 근데 오늘 약간 로맨틱한 무드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아 이렇게 합리화? 그러면은 부드러운 산이 아니고 로맨틱한 산으로. 네? 여기 튜토리얼 할 때 제일 나오면 안 되는 소리. 1회 경고야 보니. 집중해. 자 그 다음에 얼굴에 음영을 넣어볼게요. 잘 쓰고 있어요. 시글렘. 이목구비는 영역이 좁으니까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브러쉬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편이에요. 아니 진짜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쓰고 있다가 벗으면은 이렇게 코 음영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 약간 브로우 마스카라 있죠? 이런 거 애쉬빛 도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 그어주듯이 처음에 스케치를 해주고 브러쉬를 덜어준 다음에 블렌딩. 이렇게 해주고 리퀴드 타입이니까 경계가 살짝 어색한 부분은 스펀지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제 아이섀도우 차례인데요. 오늘은 핑크와 브라운이 같이 있는 팔레트를 사용해 볼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 색이 이런 계열이에요. 베이스로는 펄이 없는 핑크를 강하게 발색을 해주고 펄 얹어주고 브라운으로 음영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첫 번째 컬러는 이거. 와우, 발색 진짜 잘 되네. 밑에까지 이걸 쓰면 너무 붉을 것 같아서 So Cynical? 이라는 컬러로. 오, 괜찮은 것 같아. 느낌이 오늘 제가 원하는 느낌. 딸기에 설탕 찰 얹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글리터랑 이 글리터를 같이 섞어서 사용해 볼게요. 이거지, 이거지. 너무 예쁜데? 펄 떨어졌어. 이럴 땐 팁이 또 있죠. 이런 거 있죠? 의료용 테이프. 이걸로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하면은 글리터만 딱 붙어요. 됐다. 와, 이거 언더에 발라도 예쁘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펜슬 타입의 섀도우로 언더라인에 포인트를 줘볼게요. 짠! 오늘 튜토리얼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언더라인에다가 도톰하게 발라볼게요. 이거 바를 때 약간 간사한 표정 지어야 돼. 오!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 느낌이랑. 자, 일단 다시 이 팔레트로 넘어와서 끝에 있는 이 초콜릿 색깔로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컬러로 라인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자, 이제 속눈썹 연출을 위해서 아이래쉬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좋다고 해서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필리밀리 거 느낌이 안 찝히는 것 같아. 마스카라는 컬리 스튜디오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 사용해 볼게요. 마스카라까지 했는데 약간 속눈썹이 심심해 보여서 인조 속눈썹까지 몇 가닥 더해서 속눈썹을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블러쉬를 사용해 볼 건데요. 라이트 오가닉스의 시어 레디언스 블러쉬 사용해 볼게요. 제가 라이트 오가닉스 제품 여러 번 PPL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여기가 진짜 성분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 정도면 좀 안심하고 쓸 수 있겠다 하는 성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저는 발색 많이 내는 거 좋아해서 잔뜩 얻는데 그럼 약간 겨울에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레이어링하면서 바르기에도 너무너무 좋았고 전체적인 느낌은 이 체리블라썸 컬러로 연출을 해볼 거고 얼굴 외곽 쪽에 좀 번지는 듯한 느낌으로 번트로즈를 사용을 해볼게요. 컬러가 되게 뮤트하면서도 좀 톤다운된 느낌으로 분위기 있는 컬러 계열로 나왔거든요. 오일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수채화처럼 좀 연출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체리블라썸 컬러를 전반적으로 발라주고 이 번트로즈 컬러를 얼굴 외곽에 이렇게 약간 따뜻한 느낌이 감돌도록 발라줍니다. 확실히 두 가지 컬러로 하면 더 풍부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립 컬러가 남았는데 오늘은 립 제품을 세 개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립 라이너로 오버립을 그려주고 립스틱으로 메인 컬러를 발라준 뒤에 입술 안쪽에 짙은 펜슬로 좀 음영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 입술 색이랑 비슷한 립 펜슬로 오버립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 탁한 모브 컬러 립스틱을 발라볼게요. 이 립스틱 컬러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색깔이 약간 엄하거든요? 근데 바르면 진짜 예뻐.
립 마무리로 진한 버건디 컬러의 펜슬을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립까지 완성해주면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 What if I can't get you out of my thoughts? What if my seasons don't change? Only for an hour.